올해 6월은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축제의 기간이죠. 이번 달 28일부터 국내 최대 자동차 모터쇼 행사인 부산 모빌리티쇼가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차량이 있다며 르노코리아가 무려 4년 만에 신차로 선보이는 중형급 SUV 차량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중형급 SUV라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리 자동차의 싱류 A를 베이스로 제작이 된다는 점을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보신 적이 없죠. 지리는 링크앤코, 스마트, 로토스, 볼보, 폴스타 등 다양한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이죠. 지리 자동차가 르노와 합작해서 국내 시장에 하이브리드 SUV를 선보이게 되는데 이 차량이 바로 부산 모빌리티쇼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하게 될 하이브리드 SUV 차량이죠. 국내에 출시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요. 막연하게 1.5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조합되어서 245마력을 발휘하는 엔진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예비 구매자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정보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DHT라고 하는데 Dedicated Hybrid Transmission의 약자로 지리 자동차가 개발한 1.5L 엔진과 2개 전기 모터 그리고 3단 변속기를 통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국내 제조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1.6 가솔린 엔진과 1개의 전기 모터 그리고 6단 변속기가 조합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스펙이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뽑는다면 당연히 연비고요. 이 연비는 곧 열 효율인데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대표하는 도요타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만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열 효율은 약 41% 수준입니다. 반면 지리 그룹이 만든 DHT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열 효율이 43.32%로 글로벌에 양산화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열 효율을 자랑하죠. 르노코리아가 선보일 하이브리드 SUV에도 동일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장착되는 것으로 알려졌죠. 지리가 만든 DHT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시속 20km 미만에서는 전기 모터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죠. 특히 시동을 걸고 처음 출발할 때 내연기관에서는 조용한 가솔린 차량도 엔진 소음이 발생되죠. 하지만 전기차처럼 스르륵 출발한다면 전기차가 부럽지 않는 정숙성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만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또한 80km 이상에서는 오직 전기 모터만으로도 달릴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계속 발전하면서 초기와는 다르게 전 영역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초기에는 연비만 전략하는 방식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퍼포먼스까지 높일 수 있게 발전이 되고 있는 점에서 과연 지리가 만든 DHT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어떤 장점을 제공하게 될지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그럼 3단 변속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전기 모터와 구동축 간의 기어비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눈여겨봐야 될 점은 저단기하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리 발표 자료에 보면 급가속 시에 최대 토크 55.6kg 포스미터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저속 구간에서 시원한 가속감을 경험할 수 있겠죠. 전기 모터가 직접 구동축을 돌릴 수 있고요. 이때 변속되는 속도가 0.1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속에 따른 렉과 같은 현상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리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저속에서 전기 모터의 힘으로 50% 이상의 가속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스펙을 좀 더 체크해 봐야겠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스펙은 1.5 가솔린 엔진에 150마력을 발휘하고요. 두 개의 전기 모터와 3단 변속기가 조합되어서 약 136마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시스템 합산 출력으로 본다면 245마력에 도달합니다. 국내 중형 SUV를 대표하는 산타페나 소렌토의 경우 1.6 가솔린 엔진에 180마력, 여기에 전기 모터가 약 48마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스템 합산 출력으로 보면 235마력이 되죠.
두 개를 비교해보면 시스템 출력에서 지리 쪽이 약 10마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기 모터의 용량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본다면 연비까지 좀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건 이론적인 문제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욱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점이라면 얼마나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과거의 국내 차량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전기 모터가 개입될 때 울컥거림이 있었고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되었을 때 이질감이 있었죠. 하지만 현재는 1.6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완성도면이나 이질감에서도 최적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스펙만 보고 어느 쪽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과거에 SM6가 처음 출시가 되면서 소나타와 K5를 크게 누르고 당시에는 그랜저와 비교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성비와 가심비를 통해서 산타페 또는 소렌토 차량과 경쟁하게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중국 자동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얼마나 걷어낼 수 있는지, 한국 시장에 얼마나 맞게 상품성을 더욱 높였는지, 이 부분이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고 싶다면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